덕수궁 중화전.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. 중화전의 정각 앞에는 공식 행사를 위한 공간인 월대가 있고 그 가운데 계단과 용의 문양이 새겨진 답도가 있다. 월대 앞으로는 박석이 깔린 조정이 펼쳐져 있으며 조정 대신의 지위와 위치를 알려주는 풍계석이 서 있다. 1902년 건립된 중화전은 집조당에 이어 덕수궁의 옛 이름인 경운궁 정전의 기능을 하였다. 1904년 화재로 소실되어 중건될 때 중화전의 중층 지붕이 단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정각의 격식이 다소 낮아진 느낌을 준다. 중화문은 중화전을 출입하는 정문이다. 조선시대에는 중화전과 중화문을 에워싼 담장과 동서남북의 출입문이 있었으며 그 안에 행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복원되지 않았다.